좀 어색하죠,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우리가 유기화를 영상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3주차 수업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장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의 내용을 지난 1, 2주차 때 이미 온라인 강의를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학습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장의 내용을 뒤에 휴원고에 전에 제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첫 비대면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었고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 보면서 유기학을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자, 유기학 2장의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분자와 작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거창하죠? 여러분들이 지난 1장에서 일반화 시간에 배웠던 특히 유기학에서 써먹을 만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했을 거예요. 루이스 구조, 화학 결합, 등작용기, 아니 산전기 등등 많은 용어들을 배웠는데 그런 용어들은 일반화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우리가 유기학 시간에 필요한 것만 골라놓은 것이 1장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1학년 때 일반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과 시작되고 이제 2장과 3장이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선보이는 용어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화학과 작용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기화학의 책, 이 교재가 주로 쓴 주변 책 내용이 바로 이런 식으로 6가지 다 달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어차피 탄소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탄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이고 그럼 그런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표현할 방법이 뭐 구조식이 있을 거고 선구조식이 있을 거고 루이스 구조식이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분류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자, 하나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핵심 내용인 거로는 보시다시피 탄소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오비탈 구조를 갖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탄소는 뭐야? 사과 원자. 사과이기 때문에 최외의 존재가 몇 개? 네 개. 그렇죠. 네 개죠. 근데 그것들이 자체적으로 결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가지고 결합할 것이다. 그럼 혼성 오비탈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sp3, sp2, sp 혼성 오비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거창하고 뭔지 모르게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1장에서 이미 s 오비탈을 배웠습니다. 어떤 거? xyz 축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xyz 축에서 이 원점을 지나는 이것이 s 오비탈이고 P부터는 어떤 거였어요? X축의 로그타임, Y축의 로그타임, Z축의 로그타임으로 존재하는 것이 P오비탈이라고 이미 배웠어요. 각각의 S오비탈, P오비탈이 각각으로 존재할 때는 결합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혼성, 소위 말해서 짬뽕이 된 거지. 짬뽕이 되어서 S가 4분의 1, P가 4분의 3인 SP3 오비탈. 이런 짬뽕된 오비탈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결합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sp3 혼성 오비탈이죠.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본론적인 내용을 배울 것이고 그거 외에 이런 결합에 따른 결과물이 뭐야? 탄소와 탄소의 단위 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결합에 따른 결합각도 길이를 배울 거고 아마 여기까지가 2-1절에서 2-6번 첫 시간에 녹화 분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탄소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화학은 뭐야? 탄소화학물에 대한 화학. 탄소가 왜 중요하다? 규율표에서 몇 쪽의 원소? 4쪽의 원소. 그쵸? 그래서 1쪽, 2쪽, 3쪽, 4쪽이 있고 뒤로 가면 몇 쪽이 있어요? 5쪽, 5쪽, 6쪽, 7쪽, 8쪽이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4쪽 가운데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1, 이 중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라는 원자는 우리가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원자고, 그리고 유기화물은 뭐야? 카본캠시대. 우리가 첫 시간에 1장에서 배웠죠. 1826년에 벨라가 암모늄 이소시아네트를 가열해갖고 우레아를 만들었어요. 즉, 무기물에서 생명체를 통하지 않고 유기물을 만들었던 그 원인이, 그래서 그 이후에 유기화물에 대한 개념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이탈. 살아있는 생명체와 관련있는 화학에서 탄소화합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탄소의 중심 원자를 이용할 것이다. 자, 탄소 원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몇 번, 원자 번호 몇 번? 질량 92. 그래서 이래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1s2, 여기 써있을 거야, 그치? 1s2, es2, ep2인, 즉, 원자 번호 6번. 그죠? 원자 번호 6번이 이런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7여러 개의 전자가 4개의 이런 원자가 탄소예요. 자, 탄소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세요? es 오비탈에 2개, ep 오비탈에 하나씩 해서 4개의 7개의 원자를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s 궤도가 p 궤도랑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s 궤도를 조금 더 에너지 가해서 p 궤도와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것이 전자, s에 있는 전자를 p 전자로 옮기려면 에너지를 가해야 됩니다. 즉, 익사이트 시킨다는 얘기예요. 익사이트 시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자를 빼고 있는 s 궤도 전자 두 개를 이런 피오탈로 이렇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갔는데 이렇게 S-O-B-T-R 쫙 찍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킹하고 싶어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이 둘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수소 원자들이 하나씩 파트너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쫙 끼워져 있는 오비탈을 갖다가 S-O-B-T-R을 안정된 오비탈이죠. 그래서 그랬다가 익사이트 시켜서 왜? 클럽 가면 뭐가 있어요? 빵빵 때리는 음악이 있고 사이트 조명이 있고 나도 모르게 왠지 흥분이 되죠.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해? 익사이트 상태라고 해. 바닥 상태,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들뜬 상태, 익사이트 상태라고 스테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부킹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짝지어져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떼어놔야지만이 각각이가 도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비탈에서도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오비탈은 또 다른 전자와 결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해서 이렇게 익사이트 시킨 다음에 짝을 만나고 파트너를 만나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오비탈, 즉 혼성 궤도함수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그거에 맞게끔 결합을 시키는 거다.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오비탈로는 결합이 안 되는 것을 결합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혼성 오비탈이다. 그래서 혼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트윈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죠. 하이브리드 오비탈. 요즘에 하이브리드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없어요. 휘발유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그죠? 전기차와 휘발유차가, 즉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한 차에 다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출발할 때는 힘이 좋은 내연기관으로 출발하고 주행 뒤에는 전기 모터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그것처럼 혼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짬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탄소 원자의 혼성 오비탈은, 어떻게 표시해? 탄소 원자의 ES와 EP 원자의 오비탈이 서로 섞여갖고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sp3, sp2, sp라는 의미는 뭐야? 새로 만든 건 짬뽕돼서 새로운 형태를 갖다가 s하고 3개의 p 오비탈과 합쳐진 것이 sp3예요. 즉, 큰 개예요, s와.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만들어져요? 4개가 만들어져요. 4개의 sp3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sp2에서는 몇 개가 만들어져요? sp2에서는 s 하나와 p
P2개가 S1와 P2개가 결합돼서 SP3라는 것이 SP2죠. 요즘은 두 개니까 SP2라는 것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SP2라는 것이 세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 두 개, 세 개를. 즉, 각각에 있는 S와 P 전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들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일 결합에 참여하는 탄소 원자의 그 전자 배치는 네 개의 그 원자과 전자 외이고 네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스톱 좀 시켜야겠네요. 저 칠판 좀 체결하려면은 아, 이 잉크 지우느라고 힘 많이 들었네요. 이게 처음이니까 이거 지금 칠판 지우는 치우기에 알코올 좀 풀어놨더니 너무 잉크가 겁나면 손도다 버리고 있겠네요. 근데 나라도 좋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오비탈에 대해서 탄소가 가장 중요한 탄소가 어떻게 혼성 오비탈이 이루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화학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탄소는 ES의 두 개의 원자, EP의 하나씩의 원자, 네 개의 원자를 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ES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 EP 오비탈에 하나씩 해서 최외각에 네 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에너지 받으면은 S 전자가, 여기 있는 S 전자가 점프를 해서 비어있는 P 전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옮겨가기 때문에 4개의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만들어진다. 아까 구조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한 개의 S 전자와 S오비탈과 전자가 나와. S오비탈에 뭐가 몇 개가 있어요?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P오비탈 3개가, 즉 PX, PY, PZ의 P오비탈 3개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몇 개? 4개의 SP3를 만들어. 즉 P가 3개니까 전체의 4분의 3, S가 4분의 1, 고로 여기 그림상으로 S가 통한 것처럼 모양새가 나오는데 SP3라는 혼성궤도, 즉 4개가 짝꿍이 된 것을 믹스해갖고서 만든 것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SP3 오비탈이 4개가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이 하이브리드에서 혼성화되어 있다. 혼성화돼서 이렇게 4개의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왜 혼성화를 왜 해요? 왜 하겠어요? 바로 밸런스적으로 안정화를 위해 무리하게 결합하는 것보다는 얘가 만약에 실제 결합을 한다면 실제 결합이 안 돼요. 결합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메틸렌 구조로 그리게 되죠. 메틸렌 구조로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자 두께니까 전자 두께고 H2O 있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가 또 결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태에서는 화학 결합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SP3로 들어있으면 각각의 네 군데 전자가 있었고 H와 거기에 새로운 수소 원자가 의 전자가 좋아서 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탄소 원자의 전자 배출을 볼 때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합을 두 개밖에 못하고 혼성궤도의 형태를 만들어졌을 때는 네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결합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P3 혼성궤도암수에 탄소 원자를 만들어서 화학 결합에 참여시킨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혼성 궤도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소 레코드 구조가 ball and stick 모델로, ball and stick 짝대기 모델로 만드는데,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면 수업을 때는 우리 이 모델 있죠? 이 모델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들어 볼 때 이렇게 메탄 구조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처럼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요. 사면체 구조. 그래서 이 정사면체가 되려면 HCH
이쪽에 HCH 결합합도가 몇 도가 되냐면 109.5도예요. 아마 단일결합에 즉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갖고 있는 탄소 원자의 단일결합의 가장 큰 특징이 결합각도가 109.5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물론 뭐 결합길이라든지 뭐가 있지만 모양새는 정 3m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뒤에 가서 한 번에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그 그림상으로 아까 했던 얘기 호남군에 뒤로 가서 해보죠. 자,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렇게 sp3 혼성 궤도함수라는 왼쪽에 있는 이 탄소하고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탄소가 얘도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갖고 있는 탄소겠죠. 그거와 그것끼리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탄소 원자와 이쪽 탄소 원자가 전 하나씩 공유해서 만드는 시그마 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탄소의 sp3 혼성 궤도함수의 전자와 H, 즉 수소 원자의 전자가 결합해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시그마 결합을.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탄소는 sp3 혼성 궤도함수의 탄소고 이 H는 그냥 일반적인 수소의 원자예요. 얘가 각각 아까 네 개의 전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전자를 결합했을 때 만들었잖아요. 혼성 궤도함수는 이거 없고 그래서 이쪽 탄소와 하나의 결합 수소 하나, 둘, 셋과 결합해서 네 개의 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가 혼성 궤도함수, 즉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들지 못했다면 결합이 몇 개만 된다랬어요? 두 개밖에 안 됐었죠. 근데 얘는 몇 개를 만들었어요? 네 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탄소 원자의 혼성화,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기화물의 구조가 정 3일체 구조로서 4개의 결합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보일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유기화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론, 하이브리드 오비탈, 혼성화, 즉 혼성 궤도함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학 결합이 형성되어졌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에테인 같은 경우, 에테인 같은 경우 탄소가 두 개죠. 그런 구조를 만들 때 조금 전에 그렸던 구조인데 설명을 어떻게 해보세요? 탄소와 탄소의 단결합을 만든다. 탄소와 탄소의 단결합을 만든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탄소에서도 H 세 개, 이쪽 탄소와 네 개의 결합,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탄소 중에서도 H3개, 왼쪽에 탄소와의 결합해서 4개의 시그마 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 거기에는 이 탄소가 각각의 ES 원자와 EP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전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혼성화 되어 있다. 즉, 하이브리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설명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그림상으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그리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 번째로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입니다. 이중 결합의 경우 같이 해보실까? 자, 에틸렌 같은 경우 이중 결합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쓰여지는 탄소는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쓰여지는 탄소는 똑같은 탄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근본적으로는 ES에 전자 두 개를 갖고 있고 ES에 그리고 EP에는 각각 하나의 전자 두 개. 그래서 4개의 전자를 7개의 전자를 받겠죠. 얘도 에너지를 받으면 아까 얘기한 클럽 가서 빵빵빵 뚫리는 빵빵한 사운드와 사이트 조형 안에서 익사이트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익사이트가 돼요. 근데 익사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익사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이번에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S 오비탈을 두 개만 택하겠다. 아까는 3개 택했었죠. 지금 두 개만 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S 하나와 한 개의 S와 P 오비탈 두 개만 택했기 때문에 몇 개의 세 개의 SP2 두 개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P2라는 오비탈을 세 개를 선택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에틸렌에 있는 왼쪽에 있는 탄소와 즉 CH2 이쪽에 있는 CH2 하고
나중에 저기 뭐 이중결합이 있겠지만 하나, 둘, 세 개의 일반적인 시그마 결합을 뗐다는 얘기예요. 왜? 세 개의 sp2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여기 패키지 선택되지 않은 p부터 하나가 남아있죠. 얘가 뭔 결합을 해? 파이결합을 했다. 이 파이결합을 했다. 그래서 이중결합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sp2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써서 혼성화를 하는 것이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sp2 되어있는 내용을 그림상으로 본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탄소에 sp2 혼성비단 3개를 만들었다 그랬죠? 3개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H2개와 또 저쪽에 있는 탄소와 결합을 하고, 남아있는 P오비탈, 결합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P오비탈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P오비탈과 P오비탈끼리 결합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다? 파이결합을 만들었다. 여기 써있네요. 그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탄소와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시그마 결합 세 개를 하고, 남아있는 P오비탈과 P오비탈 사이에는 무슨 결합? 오버랩. 나중에 이것은 P오비탈은 뭐야? 마치 균 같은 거니까 사이즈가 크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 것이 오버랩 중첩이 돼서 보다 연력적으로 안정한 새로운 타입 결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p2에 의한 시그마 결합과 파이 연자와 사이에서의 파이 결합이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 둘, 이중 결합을 만든다. 이중 결합을 만든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 결합의 특징은 결합각도가 기본적으로 삼각형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0도의 결합각도를 가져요. 왜? 삼각형의 결합이 120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120도의 결합을 갖고, 탄소 사이의 결합 길이는 아까 같은 경우는 1.54 온스였는데 지금은 결합이 두 개니까 파이 결합이 약하지만 하나 있는 것보다 백지장도 앞들면 낫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 결합을 기준해서 1.34 온스 짧아졌어요. 결합이 짧아지는 당연한 이유겠죠. 자, 이렇게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고 뭐가 이 가리게 되나 중간에. 아니요. 해는 건가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탄소의 삼중결합이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아까 단일결합, 이중결합, 무슨 삼중결합까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게 되게 잘 알 거예요. 단일결합은 sp3 혼성괴담수였고, 이중결합은 sp2 혼성괴담수였어요. 그렇다면 삼중결합은 sp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sp입니다. 즉 탄소 원자가 똑같은데 즉 탄소 원자가 뭐라고 했어요? es에 두 개의 전자, ep에 각각의 하나의 전자죠. 네 개의 원자인데 얘도 클럽을 가서 익사이트 되니까 각각의 하나씩 퍼졌어요. 즉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익사이트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내가 택하는 건 뭐만 택한다? s전자와 p전자만 택한다. 그래서 S와 P를 택하기 때문에 S와 P 어디 있어요? S와 P를 P만 택하기 때문에 얘가 남는 것은 P오비탈이 몇 개가 남아요? 두 개가 남아요. S에 있던 전자, 그러니까 S에 있던 전자 하나와 어디 갔어요? S전자, ES, 이거와 P전자 이것만 택하니까 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P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오비탈 몇 개를 만들어? 두 개의 SP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만들 거고, 남아있는 두 개의 피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시그마 결합을 했어. 즉 에틸렌을 예를 든다면 여기 써있네요. 에틸렌의 H와 C 사이에 시그마 결합과 이 탄소와 오른쪽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 몇 개?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있죠. 두 개가 있구나. 이거에 시그마 결합 비어있는 거 하나가 있고, 남아있는 피전자, 즉 XY, Z축에 남아있는, Y축에 남아있는 피전자, Z축에 남아있는 피전자, 이것들이 즉 피전자 두 개죠. P와 PZ가 각각의 오른쪽에 있는 탄소와 결합해서 파이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파이 결합이 몇 개?
하나,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원자가 정상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를 가해서 익사이트 상태로 만들면은 각각의 전자를 다 하나씩 분배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단일결합 한다면 S와 P3A, SP3 네 개를 만들고 이중결합을 했다 그러면 S와 P전자 두 개를 해서 SP2 세 개를 만들어서 결합과 남아있는 P전자가 하이드를 형성하는 거죠. 지금처럼 삼중결합 형식이면 S와 P가 하나씩만 결합하고 남아있는 P전자 두 개는 각각의 파이결합을 해서 삼중결합을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삼중결합까지 탄소는 해낼 수가 있다. 해낼 수가 있다. 자, 이런 형태들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Y축과 Z축에 각각의 피전자들이 결합을 해서 파이 결합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Y축에 있는 파이전자끼리 파이결합, Z축에 있는 피전자끼리 파이결합, 그래서 파이결합이라는 게 두 개의 파이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시그마 결합 상태에서 H와 이쪽 탄소의 H 사이의 결합 같은 게 또예요? 직선형으로 180도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전자 두 개 위아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삼중결합을 정리하면 탄소의 삼중결합은 두 개의 시그마 결합, 즉 H와 탄소 간의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죠. 왜 SP2니? SP 혼성 배당수 몇 개 만들었어요?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두 개의 P전자가 H전자 두 개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탄소와 탄소에 있는 중결합 삼중결합이 만들어진다. 삼중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삼중결합은 탄소에 들어있는 혼성 오비탈에 대한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탄소 원자의 혼성 오비탈에 대한 요약을 본다면 혼성화, 하이브리디아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두 개 이상의 오비탈을 조합하고서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오비탈끼리 결합을 했을 때끔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혼성화 할 때 혼성 오비탈, 하이브리드 오비탈이죠. 그거에 대한 그 위첨자는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참여하는 P전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SP2 그러면은 S전자 하나와 P전자 두 개가 결합해서 세 개의 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다. 그 얘기인 거죠. 여기 써있는 것처럼 SP3 그렇다면은 한 개의 S 오비탈과 P전자, P 오비탈 세 개가 결합해서 네 개의 SP3 오비탈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합된 형태들은 혼성화에 대해서 혼성화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에 대한 수만큼 참여했다. 아, 얘는 SP3는 몇 개? 네 개 만들었죠. 그죠? 왜? S1와 T3개가 만들었으니까 조합된 거, 혼성화된 거, 네 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개수를 채워주죠. 네 개 전자가 골고루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SP2는 세 개, SP는 몇 개? 두 개. 그죠? 두 개의 전자를. 그럼 에너지 레벨상으로 볼 때 에너지가 S오비탈이 제일 안정하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SP 혼성 배당수가 그다음 안정하고 P전자가 에너지가 높은데 P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높겠죠. 얘는 P전자가 100%야. 그러니까 그걸 에너지가 높은 거지. 뭐 에너지 레벨은 여러분이 이미 전자 배치에서 알 수 있듯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러한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예제 2-1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2-1번 한번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가고서 한번 그려보세요. 특히 암모니아 NH3하고 H2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질소도 산소도 혼성되도 암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예를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더 풀어보는 걸 하고, 요, 지금 영상이 끝나는 대로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